우리 모두는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다.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할 때 어제 꿈이 사나웠으니 오늘 몸조심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나타나건 안 나타나건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들 대부분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무시하기에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경험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인 우리들도 꿈을 꾸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한두 번 이상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돼지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일도 비슷한 일이다. 우리들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대형 참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운 좋게도 꿈 혹은 예시적 영감에 의해 불행을 모면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오늘날 현대과학은 사람의 두뇌에서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발견했다고 한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화학작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 발달되거나 덜 발달되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예시적 능력을 갖고 있었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본 환상을 사람들에게 알려왔다. 예언자의 말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상의 세계로 이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호기심을 가진 우리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그에 대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합격을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증권 투자를 하는 사람이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고 있다면 그는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이런 능력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찾는 곳에 쓰이면 그 능력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내려준 것이므로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예언 세계에서의 불문율이라는 것이다. 또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던가 좋은 일을 할 때 그 능력 또한 향상된다는 게 예언자들의 말이다. 참으로 위대한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을 뛰어넘어 민족 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었으며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다 간 인물들로 하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21세기의 사람들에 대해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이때가 인류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시기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 이 시대는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말한다. 정보를 모르면 사회에서 뒤처지게 되는 반면 정보를 잘 이용하면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란 과거와 현재에 걸쳐 나타나는 기록이나 현상들을 기초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보고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그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이다. 요즘 21세기에 대한 예측을 담은 책자들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다. 사람들은 불안감과 함께 21세기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책자들을 통해서나마 무언가를 대비해야겠다는 욕구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책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이란 단어를 쓴다. 말이 주는 뉘앙스로 따져본다면 예측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보다 한 수 아래이다. 예언은 절대 틀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예언이 정말로 뛰어난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정보인가?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인류에 대한 예언자들의 예언도 훌륭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만일 19세기의 사람들에게 20세기 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면 그것은 단지 예언일 뿐이지 정보가 될 수 없다. 정보란 당사자가 그것을 기초로 잘 활용할 때 쓰이는 말인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은 아주 가치 있는 정보이다.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명언이다. 물론 이 명언은 시간과 공간은 하나이므로 시작과 종말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순간적인 지구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 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인간들은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바로 내일 지진이 발생해 자신이 서 있는 땅이 푹 꺼진다고 하는데 사과나무나 심고 있겠는가? 이를 정보의 개념에서 본다면 그는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다. 사과나무 심을 때가 따로 있고 도망칠 때가 따로 있는 법이다. 스피노자가 살았던 시대 환경에서는 급격한 재난과 변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 사회에서는 뒤처져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다. 1994년 4월 미국의 4대 방송사 중 하나인 MBC에서는 일요일 오후 8시 황금 시간대에 고대의 예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미국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준 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예언자, 선지자, 신명술사 등을 동원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인류의 미래를 미리 본다는 내용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미국의 현존 예언자 고든 마이클 스켈리오는 일본의 대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의 지진과 기상이변 등을 정확히 맞춘 탁월한 예언자였다. 그러나 고대의 예언들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점은 서양의 예언자들이 서양 중심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어서 한국의 미래에 관한 부분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서양의 예언자들이 주로 종말적 상황만을 예언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동양의 예언자들은 종말적 상황과 함께 왜 그러는가 하는 이치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정보까지 제시하고 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지구의 대변혁은 결코 종말이 아닌 인류가 새로운 21세기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며 그 후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축복의 메시지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6세기에는 위대한 예언자가 많이 있었다. 예언자의 왕이라는 노스트라다무스와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칭송받는 벽암 남사고는 지구의 반대편에서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서로 달랐으나 그들의 순결한 영혼이 말하는 인류의 미래는 똑같이 그려지고 있다. 흔히 예언자들은 미래의 예언을 할 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들이 몸담고 있는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직설적인 예언을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언서가 은유와 상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는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참고하면 된다. 서양에서 이리저리 비틀어놓은 예언의 구절을 동양의 예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한 예언자가 상징적으로 돌려놓은 구절을 다른 예언자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16세기의 유명한 예언가들만 해도 그 당시 예언을 직설적으로 했다면 불길한 말을 한다며 심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20세기와 21세기의 일을 예언했다는 것은 훗날의 인류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는 뜻이 아닐까? 요즘에는 예언의 날짜 같은 것들이 틀렸다는 이유로 예언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맞지 않는 예언도 분명 많을 것이다. 하지만 90%의 적중률을 보이고 10%를 틀렸다고 해서 그의 예언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실 그들은 100%의 적중률을 보였지만 은유와 상징적으로 적어놓은 예언을 지금의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 2009년에 개봉했던 영화 해운대를 보면 국제해양연구소의 지질학자인 박중훈은 대한민국도 쓰나미에 안전하지 않다고 수차례 강조하지만 재난방재청은 지질학적 통계적으로 쓰나미가 덮칠 확률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살리고자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하지만 가족조차도 쉽게 납득하지 않는다. 박중훈은 그 분야의 전문가였고 그가 했던 것은 예언도 아니었으며 전문 지식에 의한 예측이었다. 노스트라다무스만 해도 그는 예언가이기 전에 천문학자였으며 동시에 의사였다. 이것을 단순히 영화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문가의 예측과 예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현 인류의 현실이다. 지금 과학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인류에게 큰 재난이 닥친다고 말한다. 요즘 뉴스만 봐도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으며 캐나다는 기온이 50도 가까이 치솟고 있다. 지금의 우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예언이든 예측이든 가리지 않고 수용해서
우리의 눈앞에 닥친 재난과 현실을 미리 대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